와, 진짜 예쁘게 생긴 커피포트네? 라고 생각했는데, 엥? 이게 가습기더라고요? 디자인이 어떻게 이렇게 예쁘죠? 역대급으로 예쁜 가습기인데요. 와, 알고 보니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IF 디자인 어워드 2024에서 수상한 제품이더라고요. 너무 예뻐서 어디에 놓아도 잘 어우러지는 가습기입니다. 잠깐, 그런데 가습기는 쓸 때만 좋지 자주 세척을 해야 해서 귀찮은데 라고 생각하셨나요? 걱정 마세요. 이건 뚜껑만 열고 딱 5초만 물러낸거 세척하면 끝이에요. 심지어 연마제도 없어 따로 기름으로 닦지 않고 물로만 세척하면 됩니다. 이걸 위해 2년 동안 수차례 개발 과정에 투자할 정도로 가습기 세척에 진심인 브랜드인데요. 그리고 모든 부품에 향균 소재를 사용해 맘 놓고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향균이 된 걸 어떻게 믿어? 라고 의심되시나요? M% 퓨어 프로 S 가습기는 국제 인증기관 SDS 향균 테스트에서 99.9% 향균력을 인증받은 제품입니다. 이렇게 물이 닿는 부분은 구리 3.5%를 포함한 특수 향균 스테인리스를 적용했다고 하는데요. 와, 이렇게 분무구까지 스테인리스네요. 손이 닿는 곳은 향균 플라스틱과 실리콘으로 소재를 구분해 디테일을 살렸습니다. 잠깐, 여기 안에 이건 뭐지? 불량인가? 했는데 알고 보니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한 웨이브 패턴을 벽면에 넣어 물소리를 완화했다고 하는데요. 정말 디테일이 미쳤네요. 사용법도 정말 간단한데요. 우선 뚜껑을 열면 내부에 있는 스티커를 모두 제거한 뒤 실리콘 마개를 닫고 내부만 간단하게 물로 헹군 뒤 맥스선까지 물을 채워주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닫았던 실리콘 마개를 열고 뚜껑을 닫아주세요. 그리고 전원 케이블을 연결해주면 되는데요. 오, 대박. 이거 자석으로 된 방식이라 정말 편하네요. 깔끔하게 선 정리도 가능합니다. 자, 이제 전원 버튼을 누르고 모드 설정만 하면 끝인데요. 최대 9에서 10시간 사용 가능하고 총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단계는 수면 모드, 2단계는 표준 모드, 3단계는 터보 모드로 상황에 맞게 단계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뜨거운 분무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 자녀분 방에 놓아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잘 때 가습기를 잘 쓰는데 시끄러우면 또 곤란하거든요. 한번 1단계로 작동시키고 소음을 들어볼게요. 이 정도면 잘 때 전혀 방해가 되지 않겠네요. 여기 벽면에 있는 웨이브 패턴과 외관 플라스틱 이중 구조가 확실히 소음 방지에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 참고로 그냥 물을 써도 되는데 만약 이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된다면 추가로 미네랄을 잡는 정수 키트를 추가 옵션으로 구매하시면 되는데요. 가습기 사용할 때 물 속에 있는 석회 성분 때문에 백화 현상이 보이곤 하는데요. 그 이유는 물맛을 살리기 위해 일반 정수 필터는 미네랄 제거가 덜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네랄 제거에 특화된 퓨어프로 S 필터를 사용하면 이 부분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용법은 이렇게 정수 바스켓에 필터를 평평하게 바닥 부분까지 넣습니다. 그리고 가습기에 실리콘은 닫은 상태로 꽂고 물을 맥스선 아래까지 채워주면 이 조그만한 구멍으로 물이 필터가 되는데요. 한 10분 정도 기다리면 가습기에 최적화된 정수된 물로 채워집니다. 그리고 다시 필터를 빼고 사용하면 보다 깨끗한 물을 사용하실 수 있으니 만약 백화현상과 정수기 없이 일반 수돗물을 사용하실 분이라면 이게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필터는 참고로 한 달에 한번 교체해주면 되고 최대 70리터 정도까지 사용하길 권장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 사용 중 고장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무려 2년 동안 무상 AS 보장을 지원하기 때문이죠. 아, 마지막으로 전기료 걱정도 할 필요 없습니다. 일반 가열식 가습기보다 10배 이상 전기요금이 적게 나와 하루 종일 들어도 맘 편히 사용할 수 있으니 편하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용 후 보관할 때는 이렇게 더스트백이 있어 깔끔하게 보관 가능합니다. 어떠셨나요? 오늘은 디자인도 예쁘고 사용성도 정말 편한 M% 퓨어 프로 S 풀 향균 스텐 가습기를 리뷰해봤는데요. 이번 겨울 이 가습기로 뽀송하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제품 정보는 고정 댓글에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품 소개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